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오늘 경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여직원과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추행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전영우 기자입니다.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나온 최호식 전 회장은 먼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.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. 최 전 회장은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반쯤 나왔습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최 전 회장은 토요일인 지난 3일 20대 여비서를 불러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근처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최 전 회장은 오늘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5일 여직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 추행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면할 수 없습니다. 사건이 알려지면서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불매운동이 일자 최 전 회장은 지난 9일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. 본사는 할인 이벤트도 시작했지만 가맹 점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. 여러 개 안 되니까 이제 시골은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. 손님들한테 대신 이렇게 상황하고 있지만 가맹점들은 제가 없거든요. 최 전 회장의 추문으로 전국 천여 곳의 가맹점주들까지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SBS 전용호입니다.